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름은 사도신경이지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내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누가 믿는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신앙 고백은 남의 신앙 고백에, 남의 고백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 고백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입술의 말로 또내 마음으로 또내 생활 영역에서 진실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전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믿으시는 분은 믿는데 안 믿으시는 분은 안 믿는데 여러분 표를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믿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믿는데 하고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가 안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전능한지를 믿느냐.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그냥 전능하심을 온전히 다 믿는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는다. 오락가락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못 믿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을 암송한 것으로 그냥 고백하고 마치 자신이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착각에 안 빠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느냐, 부분적으로 신뢰를 하느냐,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내 생활 속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이삭 출생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자녀 출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불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애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 와서 내 후사가 내 몸에서 날짜가 있는데 그 태어날 그 사람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근데 후계자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가서 보시면 이 말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그래서 와,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의로 여기시죠? 예, 4절, 5절 보시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으니까 너 정말 참 잘했어 하고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고백을 해서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16장으로 쫙 넘어가서 보십시오. 삶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자기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녹아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성품이 그 비전이 되고, 우리가 부른 가사처럼 그게 전능하심을 믿으면 내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딱 부인이 아브라함 여보 여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내가 애를 못 놓으니까 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 한번 낳아볼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그거 좋겠네 해가지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출지 생활에 금방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후사를 세우고 그 후사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사라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아요. 생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는다고 말했는데 실제 적용 면에서 가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아내의 말을 따라가고 아내의 계획을 따르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와도 아내가 속삭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잘 꼬아요, 남자들은 그냥. 예, 잘 꼬아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자, 그다음 17장 17절로 가서 하도 이 부부가 못 믿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그러고 사래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서 바꿔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너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년에 반드시 애가 난다는 그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잖아요. 할례를. 그래서 이때부터 할례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시지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 11절, 13절 보면 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라에게 말씀을 해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부부가 똑같아요. 사라도 웃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남편은 늙었고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라고 할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 잘했다라고 옳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고백은 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 사실 아브라함은 아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없어요. 주님,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현장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출산하고 이삭이 성인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까지 그 믿음이 오락가락 생활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그러다가 이삭을 바칠 점에야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줄을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10절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고 12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내 생활을 꼭 끌고 들어가면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앞에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상황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상황은 나사로가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자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굉장하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나중 마지막 날에 내가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하고 환불 물러서요. 금방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했는데 내 오라비가 정말 살 거야 라고 말하니까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2절로 27절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럽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믿나이다. 그래, 믿나이다. 그래, 좋아. 그러면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실제 생활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39절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이제 무덤으로 가봐야 알겠죠. 정말 살 줄을 믿는다면 죽은 나사로에 가야 될거 아니에요. 정말 살아나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덤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39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야, 무덤의 돌을 한번 드러내고 그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을 굴러내고 실제 이제 시체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걸.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주여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나흘이나 돼 가지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걸렀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영 걸렀습니다. 살기는 걸은 것 같아요. 벌써 죽어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온기라도 좀 있으면 다시 살리라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이미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버스가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보세요.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해요. 분명히 뭐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 때는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사흘이나 지나서 안 되겠네. 냄새가 벌써 나네. 끝났네.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1장 37절에 그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다들 회의적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여기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말하다가 아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45절 그 믿음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뭐했다? 믿었다. 이렇게 믿음이 실제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생활 속에서 완성돼야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비오지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산부터 챙긴다. 그래서 비 안 올 줄 믿습니다. 물론 뭐 비가 오라 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기도예요. 가끔 이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 교회에 있을 때그 수련회를 도회지 교회에서 청년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이제 뭐 수련회 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막그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농부들이 농사를 못 짓는다고 지금 밖에서 난리 구슬 치는데 교회에서는 비 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내한테만 유익함인데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이 실현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지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 기도가 내 삶이 신앙 고백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이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 불신앙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불신앙은 어떻게 나타나요?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내 속에 불신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전능하심을 믿으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는 염소를 이렇게 멀리다가 매놓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제가 그날 어느 날한달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해가 졌고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염소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몰고 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산이 공동 묘지를 지나서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근데 비가 또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염소 안 물고 왔다고 막 야단을 치니까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4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는 늑대가 많았잖아요. 늑대들이 이렇게 따라올 때 이제 그 장사꾼들이 열쇠구르미를 흔들면 새소리가 나면 늑대들이 접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막 언젠가 해줬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이 얘기 가운데.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세부치 같은 걸 이렇게 소리내고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개가 한 마리 키웠는데, 이 개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뭐, 개에 비교를 하고, 뭐, 쇠소리에 비유를 하겠어요. 개도 의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 외롭다고 해서 개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개에게 자꾸 뭐 아가야 그러고 엄마다 그러고 뭐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어머니 얘기도 해야 되고, 며느리 얘기도 해야 되고, 정말 애먹이는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다 할게 얼마나 구구절절이 많은데, 맨날 개 보고 얘기를 하지만, 왜개 보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보고 얘기를 하시지.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 불신앙의 찌꺼기들이에요. 나는 믿어! 그러는데 걱정하고 있어. 그게 불신앙의 찌꺼기가 아직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좀확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믿음의 어른이 되셔야죠. 애기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뭐 애기 때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부모 말씀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른이 됐으면 틀린 거 틀렸다 그러고, 잘된 거잘 됐다 그러고, 내 생각도 얘기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야 돼. 우리가 성장을 해서 두려움, 염려, 걱정을 확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강한 간구들, 소원들, 기도들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것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적 경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평안해요. 정말 걱정이 될 일이 태산 같은데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신앙적 경험이잖아요. 자, 우리 나의 고백.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욥의 현장 고백입니다. 생활 속의 현장 고백. 자, 욥기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알아야지요, 믿죠. 자, 이 고백을 욥이 언제 했습니까?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 돼서 부자로 살고 호의호식할 때이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홀딱 망해가지고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잃고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이 고백을 한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간증한답시고 막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배부른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근데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친구에게도 아내에게도 버림받을 정도로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 끝나버린 그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죽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뭘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그러다가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러잖아요. 다 잃은 거잖아요. 그때 이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나는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삶 속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셔야죠. 그 두려움을 이기셔야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사역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런 말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16절.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의에서 창조되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창조된 거는, 앞으로 그래서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발견되어지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고, 이 만물뿐만 아니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하여서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대통령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꼭 필요해서 바로도 만들었고 느부갓네살도 만들었고 다윗도 만드신 거죠. 그런 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통치권들이 다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와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그런데 뭐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천지를 뭐 세상에 신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별별 신들이 다 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 내가 했다는 신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안한걸 세상의 신들이 창조했다고 거짓말은 못하나 봐, 아무래도.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걸 온전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풀한 포기를 보시더라도, 개미 한 마리를 보시더라도 감상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야, 정말 멋있네. 귀하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풀한 포기 보면서도 신앙 고백이 저절로 우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와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니까 우리 주인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다. 그러니까 땅에서 소산을 내는 풀한 포기 자라는 식물 하나 자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셔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셔서 인간이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할수 있는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야, 신기하네. 내가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내 호흡은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 심장이 막 저절로 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호흡을 주관하시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뭐 하품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인 줄 알고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이 흙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셨고 이 땅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땅이 견고한 거예요. 밑에 들어가면 다 돌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견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이게 붙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견고하게 붙잡아 놓은 이 땅을 살짝만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흔들려요. 그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진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엄청난 이 땅이, 지구의 땅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커다란 고목나무 하나 흔들어 그래도 못 흔들어요. 안 흔들려요. 전봇대를 흔들어 보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 그큰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이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잠시 흔들어 놓는 거죠. 자, 혼돈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은 너무 질서가 정연합니다. 사람만 무질서예요. 사람만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죄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미치면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미친 사람은. 죄에 감염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 감염이 돼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혼돈스럽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인간 외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과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규칙을, 과학은 법칙이잖아요.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보고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바람이 미쳤어 봐요. 기상예보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미치면. 바람이 막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저리 갔다. 지 마음대로 불어봐요.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은 바람도 가는 길이 있고 물도 흐르는 길이 있어요. 바다가 다 물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 그게 그냥 덮여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흘러다녀요. 그 길을 따라 흘러다녀요.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만 질서가 없다고요? 사람만 죄에 오염이 돼가지고.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뭐 하셔요? 견고하게 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요.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상 숭배가 없어지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어릴 적 보면 부트막에다가 하얀 종지에다가 어머니가 물을 떠놓는 걸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요. 그 집에 그 신주단지라는 게다 있잖아요.
그 예수 믿을 때요, 이 신주 딴지를 혹 자기 손으로 갖다 버리지를 못하고 목사님이 와서 좀 버려주셨으면 해서 목사님들이 가서 다 버려줬어요. 왜? 무서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다가 혹시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버려주고 부적도 떼주고 다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숭배가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우상숭배가, 교회가 워낙 강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가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교회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그대로,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인 대학 공부를 해도 우상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뭐 말도 할수 없이 많고요. 자, 그 다음 자연숭배도 사라지겠죠?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믿음.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요?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됐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 명 되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아버지는 딱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가 돼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뭐 하신다고요?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 위에도 계시고, 그 만유를 아예 통합해버리고, 또그 가운데도 계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은 말씀인데, 이거는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때 구속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이죠. 자,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구속자의 아버지가 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믿음. 다섯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양육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지요.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징계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죠.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라야지요. 엄마가 밥을 먹이면 먹어야 자라는데 안 먹어요. 뺀질뺀질하면서. 그리고 잡곡밥 건강하게 좀 먹이려고 잡곡밥 먹이니까 젓가락 가지고 다 골라내고 앉았어요. 먹이려고 잡곡밥 해놨는데, 그다 골라, 안,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 안 하잖아요. 말씀을 먹이면 여러분 먹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은 경호원이 보호해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경호원이 대통령보다 높아요. 힘이 세니까 보호해 주잖아요. 이게 진짜 높은 게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보호자, 보호자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돈 대주는 사람. 보호자가 아니라 돈 내주는 사람이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호는 능력밖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기구한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구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힘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징계.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해서 그 징계로 인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하는 거죠. 문재인이 교회 그 50%, 60, 40% 줄여야 해. 교회가 있어서 뭐가 잘안 돼.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들은 자기들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나는 이렇게 왜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이렇게 고난에 몰아넣으신 것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잘 되면 기도 안할 거예요. 잘 되면 절대 기도 안 해요. 배불러 보세요. 기도할 마음도 없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고난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용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고 숨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숨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하는 거예요. 숨을 나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숨어지는 거죠. 그게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정치적 어떤 그런 공격을 하지 않을 거야. 뭐, 복수를 안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죄 지은 사람은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해서 아예 우리 죄를 캐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오히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용서를 믿으면 여러분이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결국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